때일수록 맛있는 걸 먹어줘야지 진정이 되거든. 근데 왜 이 집에 오자 그랬어요? 연탄불은 고기 굽는데 오래 걸려서 난 싫던데. 뭐요? 연탄불이 싫어요? 연탄은 연료가 아니라 화학입니다. 액체나 화학연료는 연소할 때 주변의 수분을 많이 빼앗아 가지만 연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기의 육즙이 최대한 많이 남아 있게 하죠. 또한 연탄은 은은한 불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에 따로 불 조절을 하지 않아도 고기나 해산물, 그 어떤 재료를 올려놔도 맛있게 요리되고, 또 연탄에서 나오는 적외선이 고기의 육질을 한층 더 부드럽게 하죠. 단언컨대 연탄 구이야말로 최고의 구이법이라 할수 있죠. 오죽하면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, 뭐 그런 시까지 썼겠어요? 그 시가 그 뜻이에요? 아무튼 일단 한번 먹어봐요. 굽기를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예요. 오빠, 내가 싸줄게요. 나 쌈 싸주는 거 로망이었거든요. 아. 아유, 별게 다 로망이네. 아니, 누나. 아니, 고기만 먹지 말고 상추에 쌈을 좀 싸먹고 해요. 내가 고기 다 먹을까 봐 그래요? 알았어요. 천천히 먹을게요. 아, 그게 아니라 오늘같이 놀란 날에는 상추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. 그 상추에 있는 락투세린이랑 락투신 성분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요. 자, 상추, 오케이? 뉴스 특보입니다.